리얼 스튜디오 이정아입니다. 루미온 트윈 모션, D5 렌더, 세 가지 렌더 비교 영상입니다. 최대한 형평성 있게 하도록 노력했으며 숙련도에 따라 최종 결과물이 다름을 양해 바랍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루미온 렌더 장면입니다. 루미온 12 버전부터 로고가 바뀌었습니다. 트윈 모션의 렌더 장면입니다. 트윈 모션은 패스 트레이서를 켜고 한번, 끄고 한번, 두 번을 걸어서 합성을 했습니다. 확실히 D5 렌더는 실내용으로는 매우 적합합니다. 외부에 쓰기에는 조금 밝은 느낌이 다소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에버모션 3D 유료 파일을 사용했습니다. 불필요한 요소를 지우고 하늘이나 뭐 내부의 가구는 다 삭제를 하고 모두 FBX 형식으로 변환을 했습니다. 세 가지 렌더에 모두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은 조건으로 기본 템플릿을 선택하고 아까 저장했던 FBX 파일을 불러와서 이렇게 자리 배치를 합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구도 설정입니다. 물의 재질을 여러 가지 타입으로 바꿔보고 아래쪽 타일도 재질을 적용했습니다. 루미온은 기본 라이브러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재질, 오브젝트 라이브러리, 조경 내부에서 다 처리할 수 있고 웬만한 것들은 저는 루미온에 있는 재질을 쓰려고 많이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효과에서 반사가 적용될 수 있는 면을 설정해주고 유틸리티에 반사 컨트롤러를 꺼내줍니다. 물의 탁하기나 맑기를 조절할 수 있고 물결, 강도, 높이 조절할 수 있습니다. 조경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부터 점점 들어오게 많이 설정을 합니다. 실내에는 기본적인 소파만 좀 몇 개 넣도록 하겠습니다. 컬러가 강렬한 붉은색으로 하나를 만들어서 이렇게 카피를 해서 적용해 보겠습니다. 카메라 높이를 재설정을 하면서 리얼 스카이의 빛을 적절한 높이로 맞춰줍니다. 내부에 물 안쪽에도 업라이트가 들어갈 수 있도록 라이트가 들어갈 수 있도록 좀 더 조명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조명을 추가해 줍니다. 물속 내부에 설치된 조명도 조명의 개수에 맞게 설치를 해주고 다 설치된 한쪽의 조명들을 모두 선택해서 반대쪽에도 복사를 해줍니다. 실내에 조명이 없으면 실내가 많이 어둡기 때문에 조명을 생각보다 약하게 많이 써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조명의 컬러도 노란색 빛을 띠는 그런 컬러로 설정해서 내부가 따뜻한 분위기가 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테이블도 하나 배치를 해주고요. 실내 모든 공간에 이렇게 배광곡선이 있는 스포트라이트를 설치해서 느낌을 만들어줍니다. 빛이 너무 강할 경우에는 밝기를 이용해서 빛 강도를 줄여줍니다. 리얼 스카이를 한번 적용하면 기본 설정된 리얼 스카이가 적용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타입을 적용해 보면서 리얼 스카이를 선택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내부 재질에도 반사가 들어간 것과 들어가지 않는 느낌이 다르니까 조금 설정해 주시고 사실 모델링만 잘 되어 있으면은 장면을 구성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리얼 스카이도 몇 번 바꿔보고 조명 추가하고 재질 설정도 새로 해서 그렇게 해서 마음에 드는 렌더링 두 개를 두 가지 안을 렌더링을 최종 걸었습니다. 내부를 밝게 할지 물을 밝게 할지 그것은 사용자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렌더링은 빛이 좀 강합니다. 렌즈에 빛이 연그러진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 싫다 하시면 다른 하늘, 차분한 하늘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차분한 톤의 렌더를 두 개를 겁니다. 그리고 이를 포토샵에서 합쳐주면 본인이 적절하게 조절을 해서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이끌어내는데 조금 더 용이합니다. 포토샵도 잘 활용하시면 좋겠죠. 애니메이션은 특별한 애니메이션보다 쭉 카메라 워킹하는 방법으로 했고 루미온의 경우에는 제가 그래픽카드 3090을 쓰고 있습니다만
대략 그냥 1시간 19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다른 렌더에서는 안 그랬는데 루미온에서만 유리 부분 뒤쪽이 좀 지글거려서 제가 여기다가 그냥 영상을 넣었는데 조금 어색하긴 하네요. 한번 비교해 보시고 다음 렌더 넘어가겠습니다. 트윈모션은 에픽게임즈 런처를 통해서 다운로드도 할 수 있고 실행도 할 수 있습니다. 루미온과 마찬가지로 파일을 불러오시면 항상 구도를 먼저 잡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재질을 바꾼다든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재질 자체에 네온이 들어있기 때문에 조명에 네온을 네온 재질을 넣어주었고 뒷배경에 지형에 해당하는 랜드스케이프를 넣을 수 있는데 평평한 게 있고 또 산처럼 굴곡진 그런 지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높낮이도 조절할 수 있고요. 나무를 배치하실 때는 스케터 기능으로 한꺼번에도 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렇게까지 한꺼번에 많은 나무를 심을 필요가 없습니다. 건물 주변으로 쭉 둘러서 동그란 형태로 해서 앞쪽도 다 심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유리에 반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가까이에는 야자수 계열로 심어주시고 멀리에는 키가 큰 나무, 잎이 활엽수 계열로 해서 멀리 심어주시고 가까이에는 야자수를 심어주시면 됩니다. 가구를 배치해주고 가구의 색상도 재질 스포이드로 선택을 해서 개별로 다 색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패스트레이서를 켜게 되면 전체적으로 많이 어두워집니다. 패스트레이서를 켜게 되면 그래서 실내에 내부의 조명을 루미온과 마찬가지로 조금 많은 수량을 대신에 밝기를 조금 약하게 한다든지 해서 수량을 좀 많이 넣어주셔야 합니다. 퀵셀 브릿지를 통해서 라이브러리를 받을 수도 있고요. 물이 너무 높은 것 같아서 자 루미온과 다른 점 중에서 트윈모션의 장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개별 오브젝트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측에 보면 오브젝트가 쭉 뜹니다. 루미온은 그냥 하나의 통째로 불러와지지만 트윈모션의 경우에 불러오면 개별 오브젝트들이 뜨기 때문에 선택을 하고 지우고 그렇게 임의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패스트레이서를 켜고 하나 끄고 하나 걸어서 아예 그냥 포토샵에서 중간 톤으로 조금 잡아주고 보정을 그냥 보정만 했어요. 특별히 뭐 한 건 없고요. 아무래도 조금 더 좋은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 포토샵을 조금 다룰 수 있다면 훨씬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겠죠. 업무든 학교 과제든 어떤 것에든. 그래서 실내에 가구도 좀 배치를 하고 실내 장면을 좀 렌더링을 걸어야 해서 라이브러리가 어떤 게 있는지도 볼 겸 그냥 내부를 이렇게 꾸미고 있는 중입니다. 마감이 다 하나로 되어 있어서 조경을 이렇게 붓으로 드래그하듯이 넣어주고요. 이게 참 편해요. 저는 트윈모션에서 제일 좋은 기능을 꼽으라고 한다면 이렇게 잔디를 심는 기능이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패스트레이싱도 생겨가지고 훨씬 더 리얼리티가 살아나니까 그 부분도 좀 좋은 것 같고 건축 시각화를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그냥 건축 회사다. 내의 디자인 아이디어를 보고 싶다 정도 쓰신다면 크게 무난하게 무리 없이 쓰실 수 있을 건데요. 이제 패스 트레이서를 켜냐 안 끄느냐에 따라서 렌더 타임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이 뒤에 제가 보여드릴 거지만 루미온하고 하는 방식 거의 똑같아요. 똑같은데 렌더링을 거실 때만 좀 주의하시면 돼요. 그냥 가벼운 시안 정도 보여주실 것 같으면은 굳이 패스 트레이서를 켜지 마시고 렌더링을 보면 몇 초 만에 끝나요. 근데 패스트레이서를 켜게 되면 굉장히 시간이 엄청난 차이가 나죠. 렌더 한번 시간 한번 볼까요? 렌더링이 6시간. 우와, 6시간 27분 정도 걸리죠. 그에 반해서 뭐 몇 초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두 개를 걸어서 두 개를 좀 합성을 했습니다. 느낌 한번 보실게요. 이제 이 부분은 패스트레이서를 끄고 이 부분은 또 패스트레이서를 켜고 장면은 어떠신가요? 물론 훨씬 더 내부가 잘 보이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합치는 거예요. 합쳐 패스트레이서
오프를 하면 이렇게 좀 너무 밝죠? 근데 또 너무 어두워. 여기는 또 너무 밝아.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섞으면 되죠. 섞어서 잘 써야죠. 요리사가 잘 요리만 하면 돼요. 다음 또 D5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른 렌더에 비해서 D5 렌더 같은 경우에는 커넥터 기능을 쓰시면 재질이나 이런 부분도 가져올 수 있고 조금 더 편합니다. 제가 세 가지 툴을 쓰다 보니까 무조건 FBX로 그냥 한꺼번에 저장을 해서 그렇지 재질 라이브러리들이 들어있는데 D5 렌더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게 에셋 창을 여셔야 되고요. 막상 그 재질이나 라이브러리를 쓰려면 다운로드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넣기보다 조금 기다리는 시간이 있다는 거 그게 좀 차이가 나고 지금 전혀 손댄 건 없어요. 라이트 손댄 거 없고 그냥 기본적으로 지오메트리와 HDRI라는 두 가지 환경이 지원이 되는데 지오메트리 스카이로 하게 되면 그냥 기본 환경이에요. 높이값에 의해서 드래그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밤인지 낮인지 설정만 해주시면 알아서 주변 모든 환경이 다 세팅이 된다는 거. 조금 밝긴 해요. 기본적으로 내부는 괜찮아요. 내부에서는 비스트를 끌어와서 내부에 빛을 뿌려주기 때문에 좀 반사광이 심한 내부에서는 쓰기가 적합한데 외부 환경은 워낙 자연 채광, 자연이라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하늘을 조금만 밝게 해도 다 같이 탄다는 느낌이 좀 드는 경향이 있어요. 라이트를 조금 약하게 하면서 실내에 쓰기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라이브러리도 이번에 보니까 퀄리티 상당히 높고 근데 색상 변경 안 됩니다. 트윈모션이라 루미오는 라이브러리 색상을 좀 바꾼다던가 변형을 조금 모양 변형은 안 돼도 색상이 바뀌는 정도는 되는데 D5 렌더는 가지고 있는 S 그대로를 쓰셔야 합니다. HDRI 환경일 때는 하늘을 자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쓰실 수도 있습니다. 환경값에 의해서 느낌이 많이 달라지죠. 이제 하늘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별 다른 설명은 없습니다. 구도 맞추고 구도 설정하고 재질 적용하고 그 다음에 지오메트리 스카이를 쓰느냐 HDRI를 쓰느냐 그것만 지정해 주시면 되고 카메라 렌더 모드가 들어가면은 에셋을 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카메라 모드에서 빠져나가야만 에셋 창이 열린다는 거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 되고요. 렌더링 사이즈 조절됩니다. 변형도 되고 비율도 조절됩니다. D5 렌더는 합성을 했다기보다 밝기 조절을 조금 많이 해줬습니다. 많이 타가지고 이미지가 좀 많이 타더라고요. 탄다는 건 이제 흰색이 골고루 뿌려져야 되는데 컨트라스트가 골고루 형성이 돼야 되는데 대비가 너무 심한다던가 흰색 부분이 너무 밝다던가 그런 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CG에서 탄다라고 말하거든요. 전체적으로 탄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물 반사. 다른 것들은 내부가 보이는데 물 아래쪽이. 근데 D5 렌더는 유독 물 아래쪽 반사가 잘 안 돼서 그게 조금 아쉬웠어요. 물론 다루는 사람이 요리하는 사람이 잘 못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일단 장점은 실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실내는 제가 별로 라이트를 뭐 넣는 게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볼륨 라이트까지 들어와서 자체적으로 뭐 나무라던가 뭐 그런 라이브러리 쓰는 불편함 조금 빛이 밝아진다는 거 불편함 조금 늘 말씀드리지만 모든 소프트웨어 모든 프로그램들이 고유의 각각 장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실내를 많이 한다. 그리고 난 조경 쪽을 많이 한다. 난 건축을 주로 한다. 뭐 자기가 하고 있는 그런 특징에 맞게 선택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거의 대부분을 루미온으로 작업합니다. 조경이 들어가거나 건축이 들어갈 때 거의. 근데 트윈모션은 어떨 때 쓰냐면 사람이 좀 많이 모이는 광장 씬을 할 때 그럴 때 좀 많이 쓰는 편입니다. 연출하기가 너무 좋아서요. 그리고 D5 렌더는 실내에서 많이 씁니다. 어떤 장면에서 실내가 좀 많이 들어가야 된다. 뭐 모델하우스 내부를 해야 된다. 그럴 땐 D5 렌더를 쓰고 그래서 툴을 그냥 세 개 다 써요. 어차피 FBX로 변환한 건 똑같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튜토리얼 하나씩 보는 건 너무 번거로운 일이기도 하고 한꺼번에 보기 좋게
정리하기 좋게 느낌 한번 보시라고 만드는 거니까 제 뭐 능력치가 100% 발휘가 안 돼서 모두가 똑같이 적용되진 않았습니다만 참고하실 건 참고하시고 가져가실 건 가져가시고 버릴 건 버리시고 이렇게 해서 다양한 툴을 잘 쓰신다면 훨씬 더 효과적인 프리젠테이션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강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